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차홍선 케미칼 에너지 투자자문 대표와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예. 네, 오늘도 저희 화학 그리고 예. 여러 가지 케미칼 기업과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요즘 첨단 케미칼 기업에 주목을 해야 된다. 사실 예. 여러 차례 조금 강조를 많이 해주시긴 했었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도 다시 들어볼까요? 지금 보면은 이제 화학에 대한 투자 심리는 네. 이렇게 뭐 썩 좋지는 않은 것 같아요. 지금 보면은 그런데 이걸 조금 이렇게 멀리 나눠져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게 미국 첨단 케미칼이 있고 미국에 이제 NCC 화학들이 있어요. 이제 흔히들 범용이라고 그러는데 저는 범용이라고 보지는 않은데 한 개 공장 짓는데 5조 원 이상 들어가야 되는 게 범용이라고 보진 않아요. 근데 이제 첨단이 있고 예를 들면 NCC가 있고 미국에 그다음 한국에 첨단이 있고 한국에 NCC가 있는데 지금 큰 그림으로 보면은 이 NCC가 예를 들면 납사 그러니까 석유를 가지고 화학 제품을 만드는 게 한 이렇게 뭐 예를 들면 화학 시장에 50% 정도를 차지해요. 50% 차지하는데 그런데 그다음에 이제 첨단이 한 50%가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보면은 원래는 보면은 그러니까 한국의 NCC가 굉장히 돈을 잘 벌었어요. 2017년, 18년까지 굉장히 돈을 잘 벌다가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제 중국에 이제 중국이 증세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중국이 증세를 하기 시작해 가지고 이렇게 업황 자체가 안 좋아진 거죠. 그런데 거기에 설상가상으로 일단 코로나 때문에 소비가 확 줄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NCC가 이렇게 꺾였는데 큰 금액을 보면은 저는 한국의 NCC라든지 한국의 NCC는 아시아를 지향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중국 같은 경우는 대한여한만한 공장이 지금 이제 45개, 지금 이제 거의 45개가 넘어가고 있는 그런 형편인데 45개가 있고 인도가 7개밖에 없고 그 다음에 인도네시아, 베트남 같은 경우는 거의 공장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31억 인구가 지금 NCC 크래커가 없단 말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공장들이 이렇게 아시아로 가면서 그러니까 중국에서 중국 외 중국도 좋아지고 소비가 좋아지고 그다음에 아시아로 가면서 한국의 NCC가 좋아질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게 50%입니다. 50%고 이제 어제 주가 보면은 많이 올랐죠. 제법 좀 올랐는데 이게 저는 이제 상승 기조를 이어갈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가 뭐냐면은 기업들이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의 NCC 크래커가 50%고 나머지가 50%가 우리는 첨단 스페셜티 케미칼이라고 그러거든요. 첨단 화학이라고 그러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첨단 화학에 대해서는 점수를 주지 않았어요. 왜냐니까 원체 NCC 크래커가 좋다 보니까 돈을 잘 벌다 보니까 2018년도까지 그러다 보니까 첨단이 주지는 않았는데 지금 벌써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역사가 오래되다 보니까 50년 이상의 역사가 되다 보니까 계속 첨단 쪽으로 가고 있었어요. 왜 중국이 들어온다는 걸 이미 예상을 하고 있었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인도 때문에 좋아지는 것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첨단으로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첨단이 되는 건데 그래서 저는 제가 볼 때는 NCC는 이런 45억 인구, 아시아 인구 때문에 소비가 늘어나면서 좋아질 거라고 봐요. 보는데 첨단에 대해서도 우리가 지금 평가를 좀 해줘야 되는 그런 시기가 왔다 이렇게 봐야죠. 왜냐니까 이미 매출액의 50%를 다 첨단으로 하거든요. 그래서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나 뜬금포 상한가 들어갈 수 있는 구조가 첨단에서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한국의 첨단 케미칼하고 미국의 첨단 케미칼을 비교해 볼 필요가 있어요. 밸류에이션 자체를. 그 비교 테이블이 있는데 그걸 한번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냐면은 미국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그 미국의 첨단 케미칼하고 미국의 NCC가 있는데 NCC의 대표주자는 다우케미칼입니다. 여기서 다우케미칼은 빠져 있어요. 그래서 첨단 케미칼 1등부터 한 8등까지를 쭉 이렇게 봤습니다.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린데 같은 경우는 1,000원을 기준으로 할게요. 매출액이 33조 원은 아닙니다. 1,300원 하면은 한 38조 원 됩니다. 그러니까 매출액이 38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250조 원 돼요. 매출액이 38조 원인데 250조 원 되는 거예요. 그래서 PSR로 보면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7배가 되는 거예요. 근데 린데라든지 에어프로덕트라든지 보시면은 쭉 에어리퀴드가 뭐 하는 회사냐면은 산업용 가스 이런 거예요. 산소 우리가 보면은 저번에 이제 병원에 갔을 때 보면은 산소 마스크에 그 산소를 만드는 기업이 린데 에어프로덕트 에어리퀴드예요. 그 기업들 그 밸류에이션을 보시면 알겠지만은 뭐 예를 들면 매출액이 1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80조 정도 되는 기업들, 에어프로덕트 그런 거죠. PSR이 5배, 외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5배. 왜 영업이익률이 20%에서 당기순이익률이 한 영업 20%에서 한 15% 정도는 나와요. 그다음에 에어리퀴드도 그렇습니다. 에어리퀴드도 보시면 알겠지만 한 35조 원 매출액에 130조 원 정도 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부분 다 특수화학 회사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산소라든지 아르곤이라든지 뭐 질소라든지 이런 쪽, 수소라든지 이런 쪽 만드는 기업이 7배, 5배, 4배 이렇게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SHW 같은 경우는 뭐냐면 특수 페인트를 만들어요. 특수 페인트를 만드는데 보시면 알겠지만 한 30조 원 매출액에 100조가 넘어가죠. 이것도 매출액 대비 시가총액이 4배. 그다음 에콜랩 같은 경우도 보시면 알겠지만 수출이 쪽이거든요. 막 쪽인데 이런 물을 만드는 쪽이에요. 그래서 보면은 20조 원 매출액에 한 80조 원, 4배. 듀폰 같은 경우는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린 것 같은데 이게 전자재료, 그러니까 이렇게 CMP 패드 플러스 이것도 수출이 쪽에 있어요. 막 쪽에. 먹는 물에 관계된 거예요. 그다음 공장용 순수한 물에 관계된 건데 보시면 알겠지만 15조 원인데 시가총액이 한 40조 원, 3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우리나라 기업들이 첫 번째 린데하고 에어프로덕트나 에어리퀴드를 바로 따라가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단기 순이익률이 20%대 정도가 바로 나온다는 건 어려워요. 지금 현재 원래 보면 NC 크래커가 보면 잘 나올 때는 단기 순이익률이 25%대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보면 아시겠지만 웨스트레이크 정도는 한 1.8배, 2.7배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다음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LG화학 같은 경우가 PSR이 0.7배 어제 기준으로 그다음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는 0.2배 뭐 이 정도밖에 안 돼요 지금. 그러니까 7배짜리가 있고 여기가 미국 같은 경우는 3배짜리가 있고 듀폰 같은 경우 3배 그다음 웨스트레이크 같은 경우는 한 1.7배에서 2배짜리잖아요. 그다음에 LG화학 같은 경우는 0.7배 그다음에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 0.2배.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뭐냐면 결론 요약해서 말씀드리면은 네. 20조 원 매출액 중에 절반은 스페셜티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스페셜티는 지금 현재 보면은 전체적으로 매출액이 전관 기준으로 5조 원에 단기순 영업이익률이 7%대까지 나와요. 그러니까 듀퐁보다 더 좋아요. 듀퐁이 단기순이익률이 2.5%밖에 안 나와요. 지금 보면 그런데도 3배를 받고 있잖아요. 그래서 보면은 만약 그렇게 기준을 하면 그러니까 10조 원에 3배 하면 30조 원이 돼야 되는 그런 구조죠. 근데 뭐 그 기초 소재를 빼더라도 뭐 3.8조 이런데 거래되는 거는 너무 터무니없는 밸류에이션이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NCC 크래크도 좋아진다. 좋아지는데 그건 아시아가 좋아져서 좋아지는 거고 그래서 중국의 공급 물량이 줄어듭니다. 이제부터. 줄어들기 좋아지고 뭐 인도네시아가 좋아지기 좋아지는데 첨단 쪽에서는 우리나라가 이미 50%대 진입을 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밸류에이션 자체를 높게 줄 필요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예. 네, 미국 기업들과 함께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딱 놓고 비교를 해보니까 확실히 우리나라 기업들이 저평가돼 있다라는 게 많이 와닿는 것 같습니다. 아, 우리가 그 가치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받기 위해서는 사실 모멘텀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슈가 같이 뒷받침이 되어줘야 되는데 최근 주식시장에서 첨단화학 기업들 쪽으로 부각되고 있는 이슈가 있었을까요? 있죠. 뭐냐면은 그러니까 그 기업 자체도 놀랐어요. 네. 뭐냐면은 두 가지 기업인데요. SK라는 회사가 있어요. 주 SK가 있는데 SK가 옛날에 보면은 OCI 머티리얼즈라는 회사를 샀습니다. 이게 사가지고 그게 SK 이렇게 첨단 케미칼이 됐어요. SK 머티리얼즈가 됐는데 SK 정식 명칭 SK 스페셜티가 됐는데 이게 뉴스에 따르면은 매각할 것이라는 보도가 나왔어요. 매각할 건 보도가 나왔는데 지금 현재 뉴스에 따르면은 한 4조 원 정도 시가총액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뭐냐면은 이런 거 우리나라 화학 기업들이 그러니까 화학의 첨단 쪽이라 하면 반도체 소재, 그다음에 배터리 소재, 수소 쪽 소재, 태양광 쪽 소재 이런 그다음에 첨단 고부가 소재 그리고 전자 제품들이 굉장히 이런 다양화되고 굉장히 광택화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들어가는 ABS PC라든지 뭐 인도 대리석이라든지 이런 소재 이런 쪽이 이제 첨단 케미칼인데 그러니까 시장은 굉장히 주가가 낮아지는 형태에서 예를 들면 효성화학도 똑같습니다. 효성화학이 뭐냐면 제가 보고 있던 거는 SK 스페셜티하고 똑같은데 이게 8,000톤짜리인데 이게 뭐 이슈가 뭐가 되었냐면 매출액이 1,700억이에요. 자, 우리 앵커님 밸류에이션 할 수 있어요. 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나라는 롯데케미칼 기준으로 20조 원인데 이게 한 4조 원 정도 평가를 받아요. 그래서 0.2배예요. 4조 원, 20조 원에 4조 원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래 효성화학이 예를 들면 매출액이 3조 원이에요. 거기에 이제 1700억짜리를 하나 뗐어요. 떼서 판대요. 그러면은 자, 20조 원에 4조 원이에요. 0.2를 때리면 됩니다. 그러면은 1700억에 0.2 때리면 얼마 나옵니까? 1700억에 0.2 하면 340억 정도 나오죠. 그럼 340억에 팔아야 되잖아요. 네. 근데 시장에 이데일리 뉴스도 나왔지만 매각 예정가가 얼마냐면은 1조 3천억이 넘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한 그 규모는 더 크지만 SK 스페셜티는 얼마냐면은 그러면은 한 8천 톤이고 13,500톤이면 그렇게 크지 않아 보이잖아요. 격차가, 그죠? 그러니까 그 NF3가 여기는 얼마 나오냐면은 4조 원이 나온 거예요. 그 뭐지? 예, 네, 그러니까 이게 뭐지 이래 된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린데가 아까 제가 7배라고 그러셨잖아요. 네. 그러니까 린데급으로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린데보다 더 좋을 수가 있는 게 이 린데가 만드는 아르곤이라든지 산소라든지 수소라든지 이거는 산업용 가스라고 그러는데 이 두 기업이 만드는 거 2등이 이제 중국 기업이에요. 중국이 한 9천 톤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는 4조 원이 나왔고 하나는 1조 3천억에 매각 예정될 거라고 보는 거예요. 그 시장이 있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0.2를 줘야 되는 거 아니야? 무슨 300억, 400억을 줘야 되는 1조 3천억이라는 숫자가 왜 나왔지? 근데 이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딜이 진행되고 있거든요. 네. 그게 뭐냐면 이거야. 반도체의, 그러니까 AI를 만들려면 AI라든지 그다음에 비메모리든지 메모리를 만들려면 반드시 반도체 불순물을 제거해야 되는 세정가스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전 세계 1등이 SK 스페셜티, 전 세계 3등이 효성화학의 NF3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냐면 1700억에 영업이익률 지금 이제 한 15%대, 한 13%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1조 3천억이 거래 된 거예요. 그래서 보면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네. 시장에서는 우리가 모르는 게 계속 이렇게 반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게 그게 만약에 딜이 되면은 딜이 지금 진행되고 공시가 돼 있거든요. 딜이 진행되고 있다고 공시 상황을 잘 봐야 되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은 네. 우리나라 기업들이 하고 있는 첨단 케미칼들이 제가 볼 때는 전체적으로 부각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주는구나. 그러니까 우리가 린데급으로 주는 데가 있고 네. 그러니까 LG화학 기준으로 0.87 주는 게 이게 맞느냐는 이런 이슈가 될 것 같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 이렇게 첨단 케미컬 기업들에 대한 소식들이 계속 전해지고 있고 앞서서도 잠깐 언급해 주셨지만 앞으로 뭐 상한가 이슈는 첨단 쪽에서 찾아봐야 된다라고 또 멘션을 해주기도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이런 기업들 우리가 어떤 좀 전략을 가지고 투자를 이어나가는 게 좋을지 궁금한데요. 예, 제가 볼 때 두 가지 전략이에요. 네. 첫 번째는 저는 그 아까 말씀드렸던 범용, NCC라고 그러는데 이게 범용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5조 원짜리 공장이 200개가 있다는 거는 이게 이렇게 크게 진입 장벽이 있는 거예요. 돈의 장벽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중국이 지금 이제 자기가 이제 본인들이 1등을 하려고 이제 무리하게 지어낸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미국 같은 경우가 그렇게 짓지 말라는 거잖아요. 사주지도 않을 건데 신규에 대해서는. 그래서 중국도 이제 주춤하기 시작한 게 이제 캐파가 떨어지기 시작했다 이 말이야. 그러면은 NCC 크래커 쪽도 제가 볼 때는 아시아가 좋아지면서 크게 좋아질 수 있습니다. 롯데케미칼이 한때 시가총액 250조 원 린데보다도 더 순이익률이 더 높았습니다. 순이익 자체가 높았습니다. 아예. 그러니까 린데 것보다 더 높았던 거죠. 그런데 그게 중국이 짓지만 않았다면 린데가 지금 250조 원이잖아요. 250조 원 있을 수도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중국이 이제 짓지 않습니다. 확 줄어들어요. 물건 자체가 굉장히 줄어들기 때문에 NCC 크래커도 제가 볼 때는 좋아져요. 왜냐하면 이게 돈이 장벽이 있기 때문에. 왜? 인도가 7개밖에 안 돼요. 중국이 45개인데 비해서. 그래서 인도가 굉장히 부족하기 때문에 한국 제품을 많이 쓸 거라는 게 제 견해고. 두 번째는 우리나라가 첨단 케미칼이에요. 뭐냐면은, 뭐, 롯데 케미칼도 5대5 구조로 말하거든요. 근데 그거를 3대7 구조로 첨단 케미칼을 바꾸겠다. 왜? 첨단 케미칼 같은 경우는 이게 안보 측면도 있어요. 왜냐하니까 반도체 소재, 배터리 소재, 수소 소재, 그 다음에 이런 전자제품의 고부가 제품들 이러기 때문에 중국을 배제하겠다는 미국의 전략 자체가 굉장히 이게 드러나 있는 전략이에요. 그래서 동맹국 위주로 판을 짜야 되겠다. 그래서 미국 가서 공장을 만들어야 되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런 조금 이분법적인 사고, 그래서 NCC 크래커는 아시아가 좋아져서 좋아진다. 첨단 케미칼에 대해서는 밸류에이션 자체를 우리가 달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주가가 화학에서 바닥에서 움직이고 있는 것들은 뭐냐면은 첨단 케미칼이 대부분 다 움직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은 지금 현재 수익률이 좋단 말입니다. 정밀학 이런 기업들. 그래서 보면은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첨단 케미칼이라든지 뭐 정밀학이라든지 이런 쪽 붙은 거. 예를 들면은 이렇게 여러 가지 신사업 쪽에 붙어 있는 반도체 소재 이런 기업들은 화학 쪽 소재 이런 기업들은 제가 볼 때는 주가가
큰 폭으로 반응할 수 있다. 그래서 그 밸류션 자체가 이런 특수가스 매각을 통해서 완전히 달라질 수 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직도 제대로 된 평가를 못 받고 있는 국내 화학 기업들, 또 새로운 모멘텀과 함께 긍정적인 이 반전의 상승을 보여줄 수 있을지 함께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차홍선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